지난 월요일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키워드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지켜만 본 하루라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고요했고요. 또 지켜만 보는 하루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3대 주요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0.03% 정말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 지수 각각 0.03% 올랐고 또 0.04% 내렸습니다. 0.1%도 안 되는 정말 고요한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오르고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일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의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3월에 0.3% 상승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월에는 2월 대비 0.1% 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3.5%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면 지난 1월에 3.1% 또 2월에 3.2%였기 때문에 0.3%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면 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둔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씩 접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은이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1년, 그리고 초록색이 3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물가가 참 고집스럽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2.6에서 3% 사이에서 1, 3, 5년물 모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로 2월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3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0.2% 오히려 오르면서 2.9%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하락하는 경우를 보이긴 했지만 3년물이 일단 올랐다는 데서 그리 좋아 보이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최근에 또 유가가 재차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날 유가 86달러 선에서 11.41% 지난 한 달 동안 오르면서 보였는데요. 마감은 87달러대였습니다. 일단 이날은 이스라엘군 대부분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를 하고 또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자 그래도 이날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금으로서는 유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레그 맥브라이드 뱅크라이트 수석금융분석가는 2023년 말에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유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JP모건이 공급량 우려로 올해 8월 그리고 9월에는 브렌트유 기준 달러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유가 추이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날 제이미 다이먼이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죠. 향후 몇 년 안에 금리가 미국 금리가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올해 초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있었고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녹색 경제를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군역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무역이 재편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도 올해 금리 인하가 있긴 한 거야? 라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시장은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중에서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점차 생겨나고 있고요. 이거는 차트인데요. 빨간 선은 기존의 시장 예상치였는데 이 파랑선은 이제 올해 초에 진입할 때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경로였는데요. 이 빨간선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 경로, 금리 경로입니다. 올 초만 해도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금리가 지금은 더 느리게 그리고 예상보다도 적게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연준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이 선 반영한 것보다 느리고 또 더디다면 시장은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이 돌아온 만큼 실적에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시간 이번 주 금요일부터 JP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실적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뒷받쳐질 수 있으니까요. 한편 이런 가운데 웰스파고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4,625포인트를 제시했다면 이날 5,500포인트가 넘는 5,53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월가의 평균 S&P 전망치인 5,064보다도 훨씬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점 주목하시면서 올해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면요. 유틸리티, 부동산, 원자재가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지도 0.6% 상승을 기록했고요.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금리에 민감한 섹터가 될 수 있겠죠. 기술과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래도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RBC 캐피털이 주목한 섹터가 있다면 바로 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가 강하다는 인식은 에너지주의 랠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에너지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3월에는 이 에너지 섹터가 1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대형주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이 0.58% 빠졌습니다. 이날은 엔비디아도 1% 가까이 쉬어가는 날이었고요. 구글은 1% 올랐고 메타는 1.38% 하락했지만 장중에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이날 초록불을 켰습니다. 그것도 쨍한 초록불인데요. 5% 넘게 올랐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로보택시가 8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GE 버노바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찬가지 5%가량 올랐는데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올리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더 보자면 TSMC가 되겠습니다. TSMC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애리조나 공장에 66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에 상승을 했습니다. 공장 설립 보조금에 더해서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116억 달러, 총 1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규모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 확인을 해보시죠. 금가격, 네,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7월 1개월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날도 트라이온스당 2,30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확인해봤습니다.